215,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RBK그룹입니다. RBK그룹은 동사는 2007년 2월 14일 설립됐으며, 광융착 접속기를 제조, 판매, 수출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회사는 시장 수요 파악 및 제품 라인업 구상을 마치고 광통신산업 및 전기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OTDR 제품군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OTDR의 경우 2021년부터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워 애널라이저의 경우 2019년 하반기에 양산해 2021년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광섬유 융착 접속기 등의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7년 4월 NH 기업인 수목적 5호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 대시 주요 제품은 광융착 접속기로 양호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국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자회사인 중국 법인 이노 인스트루먼트 차이너에서 모듈별로 납품을 받아 완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등 낮은 외주 비중으로 원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미국, 독일향 수주 부진에도 주력 중국 및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광섬유 측정기와 절단기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과 운반비,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외화환산 관련 이익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5G 중심의 통신 인프라 확대, 북미와 유럽의 광케이블 구축 본격화 등으로 광융착 접속기, 광섬유 측정기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RBK그룹의 시가총액은 6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RBK그룹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65위입니다. RBK그룹의 상장 주식수는 4,283,149주입니다. RBK그룹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RBK그룹의 퍼은 9.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0.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9배, 2,5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1번지억 원, 74억 원, 2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3번지억 원, 102억 원, 56억 원입니다. RBK그룹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44%이고 유보율은 366.1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5 더하기 0.6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9.91 더하기 1.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